자, 그래서 너는 왜 돈을 빌릴 거니? 누가 다부터? 바로 묻는 말첫 단계. 바로 오케이, 문장 완성. 오케이, 그래서 돈왜 빌릴 거니?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?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? 그랬더니 내가 아이스크림 좀 사고 싶어서.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. 오케이, 그러면 안녕하세요. want가 무슨 뜻이에요? 원하다. 그럼 because I want는, 아 참, I want는, 나는 원한다. because I want는. 오케이, buy some ice cream은 약간 사다. 아이스크림 좀 사다 이 말이죠. 그러면 to buy some 아이스크림은 뭐뭐하다 앞에 to가 붙으면 뭐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.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.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. 오케이, 그래서 돈 빌리는 이유를 묻고 답해 볼까요? 응? Some money.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?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? 그랬더니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.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. 페리 못 찾아? 저기. 좋습니까? 오케이, 로고, 너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아니? 몰라? 어? 오케이, 그래서 너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을 씻겨야만 한다. 시작해볼까요? 이거 안 열었어요? 했던 거잖아, 나. 뭘안 열었어. 오케이. 1편이잖아. 뭔 소리야. 또 다시 한다고요? 제가 이 편지를 어디로 보내야만 합니까? 그래서 누가 다부터 만들어주세요. 됐죠? 빨리 합시다. 뒤에 밀린 친구들 많이 있어요. 뭐가 1단계인데? 고퍼? 아이? 그? 어? 아이? 오? 이건 뭐, 지금 다 했던 건데 다 모르면 어떡해. 보내다가 뭐지 기억이 안 나요? 오케이, 진유야, 지금 네가 속도 느린 건 알고 있지? 어? 뭐, 한 번에 할때 문장, 지금 여섯 문장 이상을 못하고 있는 것도 알죠? 지금 하나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셔플로 확인을 하는데요. 셔플로 할 거니까 준비해주세요. 알겠습니까? 열 문장 이상 해야 돼요, 다음 시간에는. 알겠습니까? 오케이.